50불 미만으로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를 완전 톡톡히 볼 수 있는 후자템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컬러예요. 아빠한테 SOS를 칩니다. 아빠, 내가 이거 턴테이블을 샀는데 도무지 어떤 스피커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삼아 레드와인을 아이보리 색깔 의자에다가 뿌렸어요. 이게 된다고? 특히 내가 인식 잘 흘리고 막 뭐 잘 썼고 한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자취 필수템이라고 느꼈던 유용한 제품들을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고 미국에는 12년 전쯤에 왔는데요. 호스트 패밀리랑 처음엔 살았었고 1년 후쯤부터 이제 자취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취점이 거의 한 10년 넘게 쌓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필수템이다, 아, 이거는 진짜 필요 없다 하는 이제 어떤 안목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나눠봐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자취생 필수템 맥주 농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UFO의 블루베리 맥주를 사가가지고 마셔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피커인데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뭐 청소해놓을 때 아니면 뭐 샤워할 때 오만 때만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제가 처음에는 조그만한 아마존에 파는 이런 스피커도 써보고 이러다가 제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을 때 음질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좀 사볼까 해서 구매하게 된 뱅앤올룹슨의 베올릿이라는 스피커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산 제품인데 그때 이게 색깔이 블랙, 화이트, 뭐 핑크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핑크.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컬러예요.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포터블이어가지고 뭐 제가 어디 소풍을 나가든 여행을 가든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고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크기 때문에. 근데 큰 만큼 확실히 음질도 너무 좋고 성능도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번에 턴테이블을 사게 됐어요.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을 이제 사게 됐는데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피커가 따로 없으니까 아빠한테 SOS를 칩니다. 저희 아버지가 취미 음악인이신데요. 이게 거의 취미라고 하긴 애매할 정도로 저희 집에 이제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에 아빠 개인 스튜디오를 만드셔가지고 전문가 스멜라는 건 원목으로 된 방음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스피커에 스크린에 녹음 장비에 전문 음악인 수준의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음악 관련해서 음향 이런 거 관련해서 조회가 깊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빠한테 도움을 받고자 아빠 내가 이거 턴테이블을 샀는데 도무지 어떤 스피커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비싼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버젯 프렌리한 느낌으로 저렴한 괜찮은 대중적인 약간 그런 느낌의 스피커 뭐 추천해 줄 거 없냐라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추천받은 제품이 여기 뒤에 보이는 조그마한 소형 앰프와 이렇게 북케이스 스피커 세트인데요. 우선 이 스피커 세트는 일렉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거는 사실 저도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제가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미국 유튜버들이 평을 좋게 해서 리뷰를 남겨놨더라고요. 음질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 소형 앰프는 중국 중소기업 브랜드인 DOUK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꽤 대중적이고 엄청 성능이 좋아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아빠가 추천해주기 전에는 앰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스피커의 음질을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음향의 품질을 높여주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진짜 여러분 앰프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조그만해가지고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진 공간 안에 비추는 불빛의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오렌지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랑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앰프의 가장 큰 장점은 블루투스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음질이 극락입니다. 미쳤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집 꾸미기 위주의 조명, 가구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원목. 저는 진짜 원목 유저입니다. 이렇게 원목 제품들을 정말 선호하는데요. 뭐 거울이나 뭐 침대 이 프레임이라든지 다 원목 제품인데요. 제가 웨이페어라는 브랜드에서 화장대를 샀어요. 가격대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 되게 빈티지하면서 깔끔하면서 서랍도 두 개가 있고 안에 꽤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유용하고 디자인
디자인 면으로서도 훌륭한 그런 제품인데요. 약간 원목 좋아하고 미드센트리 모던 그런 제품 좋아하시면 진짜 진짜 완전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조명은 사실 집에 지금 한 7개가 있어요. 조명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샀는데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제가 쓰고 있는 이 조명인데요. 이게 헤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모마 디자인 스토어를 갔을 때 알게 됐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완전 키치키치하고 막 그때부터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저 친한 언니가 이거를 선물로 해준 거예요. 우선 디자인적으로도 이 배색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갈색과 파란색 조합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고 아무래도 심플하고 단조롭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구입한 미친 가성비템. 이 램프는 사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이 동그랗게 볼 형식으로 나무 베이스가 있고 위에 아이보리 컬러로 주름이 잡혀있는 단조롭고 심플한 디자인이긴 한데 뭔가 유니크한 면이 가미가 되어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이게 포러블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그를 꽂고 뽑고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치만 너무 귀엽고 깜찍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또 네온사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도 길거리 걷다가 네온사인 간판 있거나 예쁜 이런 문구 같은 거 어디 가게에 적혀있으면 막 사진 찍고 이럴 정도로 네온사인은 정말 너무 낭만적이야. 집을 이제 좀 꾸밀까 할 때 여러 가지 조명을 찾다가 나도 네온사인을 집에다 한번 달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존을 또 열심히 뒤지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네온사인들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뮤직노트 하나랑 My Happy Place라고 써있는 두 가지를 골라가지고 사게 됐는데 밤에 저 혼자 그냥 과제하거나 아니면 영상 찍거나 이럴 때도 뒤에 이렇게 켜놓으면 충분히 밝고 은은하게 빛이 퍼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저 뮤직노트 저거는 빨간색 인데 젤을 하나만 켜놓고 불을 다 끄잖아요. 재즈바 쌉 가능입니다, 여러분. 재즈바로 그냥 갑자기 집이 바뀌는 거예요. 50불 미만으로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효과를 완전 톡톡히 볼 수 있는 효자템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청소용품. 자취하면 진짜 청소가 제일 곤욕 아닌가요? 청소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청소가 있겠지만 부엌 청소, 화장실 청소, 방 청소, 바닥 청소 정말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되죠, 엄마 아빠한테. 아, 이런 청소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 고마워. 무튼 그래서 청소용품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수세미인데요. 수세미 정말 중요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 진짜 필수잖아요. 수세미는 쓰다 보면은 너무 빨리 닳게 되고 약간 곰팡이 것 같이 막 꼬리꼬리한 냄새 올라오고 이러면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냄새나는 그 헝겊으로 계속 내가 먹는 접시를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디스커스팅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스크럽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꽤 여러 사람들이 아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원래 쓰는 그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는 지금 다 써가지고 없는데 이 기본 수세미 제품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한 면이 이런 식으로 빳빳한 요 부분에 이 메테리얼을 되게 좋은 거를 써가지고 진짜 잘 닦입니다. Because Scrubberry completely changes its texture by just adjusting your water temperature. Let me show you how that works. Here I've got some hot water, here I've got some cold water. When I immerse the scrub that I use in the hot and cold water, a complete transformation occurs. Now, to show you that, I've got 10-pound weights. Here, under the 10 pounds, it's soft and compressible, and that's like a sponge. That's for your general scrubbing applications. But here, check that out. It's hard and firm. That's gonna be for heavy-duty scrubbing applications. We turn on brown gravy, tomato sauce, cheese, and mustard onto a glass stovetop and a stainless steel pan. I'm gonna take the scrub that, and you're gonna see it's just gonna attack right into that burned-on mess, scrubbing it right off. And remember, I'm just using water here. There's no chemicals at all, and it's gonna cut right through that. Scrub that is not really smiling anymore, so I'm gonna put it here in the warm water, and in just a couple seconds, voila, you put it on your hand. You can get to the bottom and clean the sides in one move. And that smiling mouth, that cleans spoons, knives, forks, spatulas, even large serving spoons on both sides at the same time. 진짜 수세미계의 에르메스. 이거 한번 쓰면 그냥 일반 그런 수세미로는 못 돌아갑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직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유용하고 견고하고 진짜 오래 써도 이게 새 것처럼 말끔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강추드려요. 자, 설거지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청소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자, 화장실 청소의 필수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핑크스타프. 이 핑크스타프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 미라클 클리닝 그 페이스트가 있어요. 약간 치약스러운 제형의 청소 제품인데 이게 어떤 일을
일을 하냐면 이 화장실에 수전이나 이런 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으면 물때가 진짜 많이 끼잖아요. 허옇게. 그거를 진짜 완전 무슨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광인하게 만들어준 그런 미라클한 제품입니다. 조금 이렇게 떠가지고 묻히고 그냥 뭐 브러쉬 아니면은 뭐 수세미 이런 걸 이렇게 닦아주고 물로 씻어내면 끝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핑크색이잖아요? 이 핑크스타프 브랜드에서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세정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용을 하는데 욕실 곰팡이 제거하는 데는 진짜 최고. 미국 사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봐야 돼. 이 물때가 사라지고 이 갑자기 내 수전이 새 거가 되는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최고. 자, 그래서 욕실 물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진짜 이거는 빠질 수 없는 저의 러브템. 자, 화장실 청소. 곰팡이 청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솔 같은 거 사가지고 세정제 뿌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치키치키치키 하고 있으면 또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뒤졌는데 저의 이 삶의 질을 높인 너무너무너무 편리한 화장실 청소용 360도 회전하는 전동 브러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로 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핑크스타프 이거랑 라이솔이랑 섞어가지고 뿌려놓고 그 브러쉬로 헤드 리플레이스먼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원하는 대로 껴가지고 좀 슥슥슥슥 하잖아요? 미라클. 진짜 완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충전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막 코드 꽂아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딱 스틱만 들고 그렇게 청소할 수 있는 유용하고 편리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펫 클리너인데요. 제 인생은 카펫 클리너 전과 후로 나뉩니다. 왜냐? 저는 항상 뭘 썼고 흘리고 묻히고 하는 아주 클럼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온갖 가구 막 뭐 가구며 카펫이며 뭐 의자며 뭘 안 쏟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 같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서 써보는데 입덕벌! 이게 된다고?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묵은 얼룩이나 때들이 그냥 바로 없어집니다. 이게 이 클리너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 클리너랑 같이 오는 세정제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박이에요. 제가 이제 실험 삼아 레드와인을 아이보리 색깔 의자에다가 뿌렸어요. 세제와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끼우고 이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세제 부분을 칙칙 뿌려가지고 먼저 분사를 해놓은 다음에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스럽게 생긴 이 헤드를 이렇게 쭉쭉 밀어가면서 더러운 구정물들을 세제와 함께 빨아들이는 뭐 이런 식으로 청소가 되는 건데요. 새빨간 진한 레드와인이 이렇게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혹시라도 핑크 색깔 스테인이 남을까봐 옥시클린을 조금 부어가지고 쓰긴 했는데 진짜 바로 없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자취할 때 진짜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특히 내가 음식 잘 흘리고 막 뭐 잘 쏟고 한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청소용품 하나 소개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페이퍼 타월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계속 쓰다 보면은 다 떨어지면 또 사야 되고 이래가지고 대체용품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찾게 된 제품인데 이렇게 뜯어 쓰는 그리고 빨아서 쓰는 페이퍼 타월을 아마존에서 찾게 된 거예요. 이게 행주 대용으로도 좋고 거울 닦거나 아니면 세면대 같은 거 닦거나 이럴 때도 너무너무 좋고 먼지 훔치는 걸로도 진짜 최고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미국 자취 필수템을 소개해봐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자취 필수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오늘 언급된 제품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참고하셔서 구매해주세요.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김선님 느낌으로 한번 담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수세미 마스크와 이 저의 액세서리 예쁘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눌러줘. 그럼 안녕.